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7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요즘 저한테 부쩍 아이돌 그룹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가 자주 올라온다는 뭐 인스타그램 메시지 같은 것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이돌이건 래퍼들이건 제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혹은 멋있는 힙합을 가지고 오는 그룹이든 솔로 래퍼든 그 누구든 멋있는 걸 가지고 오면 저는 언제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의향이 있다는 거. 그만큼 요즘 아시아에 멋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 걸그룹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걸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말레이시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뮤직비디오 Look at this 를 갖고 돌아온 놀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라는 몇몇 말레이시안 구독자분들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된 그룹이었어요. 이들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들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놀라라는 그룹은 임팩트가 제가 1년 전에 느꼈을 때 이들에 대한 인상은 강렬했어요. 카리스마 있어 보였고 뭔가 귀여움을 어필하는 그런 그룹들과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뭔가 안무 같은 것도 공격적이고 힘있고 파워풀한 느낌도 좀 느껴졌단 말이죠. 또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놀라의 Look at this 뮤직비디오를 제가 촬영 중에 살짝 한번 봤는데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힙합을 가지고 말이죠. 제가 뮤직비디오 처음 봤을 때 느낀 결론은 이들이 멋있는 걸 갖고 왔다였습니다.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한국 걸그룹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일시를 들어보면 옛날에 한국 걸그룹들은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멋이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물론 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멋이 없는 음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작자들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좀 뭔가 대중적인 뭔가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힙합이었지.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다릅니다. 리스너들의 어떤 음악적인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힙합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좀 더 멋있는 것을 대중들한테 보여줘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걸그룹들이 한국 포함해서 여러 걸그룹들이 보여주는 음악들이 좀 강력한 음악들이 많고 힙합을 하더라도 멋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놀라의 Look at this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성숙해졌어. 사실 그래요. 멋있는 거 하려면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지. 뭔가 이런 화음 넣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을 텐데 약간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게 있어요. 그 말레이시안 특유의 어떤 음악적인 멜로디? 바이브 같은 그런 것들도 섞이면서 베이스는 굉장히 좀 둔탁해지고 세졌고 마음에 듭니다. 그냥 이거 힙합인데요? 아이돌 그룹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이 힙합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음악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압니다. 아이돌 그룹이고 걸그룹이고 뭔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중적인 그런 느낌들도 음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 정도로 힙합에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R&B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확실히 좀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느낌들이 있네.
약간 뭐 데스티니 차일드의 소울저나 서바이벌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바이브가 많이 있네. 요즘 아시아에서 걸그룹들이 보여주는 음악들은 완성도가 좋은 게 너무 많아. 그 랩 부분에 노이즈한 이펙트를 줬잖아요. 나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로파이한 느낌. 오로튠을 안 쓰고 화음 같은 거를 많이 쌓아서 녹음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에요. 역시 이들의 색깔이 강렬해요. 예전에도 강렬하다고 느꼈는데 더 세진 음악으로 돌아온 것 같아. 걸그룹이 이 정도 퀄리티의 힙합 R&B 보여주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어설프게 힙합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아예 그냥 좀 더 진지한 느낌? 좀 더 하드한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인상에 많이 박히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놀라라는 그룹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뭐 임픽한이라든가 배드라든가 이런 뮤직비디오에 본 느낌들은 파워풀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Look at This는 장점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는 음악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분들 리액션 비디오를 지금 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음악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느꼈을 때 예전의 음악들과 이 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많이 성숙됐어요. 약간 미국 R&B, 힙합의 어떤 느낌들을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바이브를 음악에 가지고 왔다는 거. 이런 음악적인 시도를 굉장히 저는 지지해요. 좀 이런 음악들이 성공을 해줘야 아 걸그룹들도 이제 이런 멋있는 거 할 수 있구나, 힙합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멋있는 거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좋은 설레가 생기거든요. 요즘 뭐 제가 이제 다른 나라지만 XG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고 지금 놀라의 리액션 비디오 찍지만 이 두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점들은 뭔가 힙합에 포커스를 두고 오리지널러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움직임으로 음악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아티스트 뮤지션으로서 가야 될 지향점은 오리지널러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 뭐 뮤직비디오에서 퍼포먼스나 또 멤버들마다의 어떤 캐릭터나 멜로디나 뭐 전반적인 느낌이 너무 멋있는 걸 가져왔어. 제가 항상 눈을 얘기하잖아요. 뭐 TLC나 SWV 같은 그룹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멋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구현하는 사람이 저는 좀 나타나주길 바랐는데 걸그룹들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에 근접하는 움직임을 가고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